굉장히 모던한 느낌과 함께 네. 자연주의적인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라탄 가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라탄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드렸어요. 등나무 줄기. 심지어는 이 줄기의 질감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표현이 됐거든요. 네. 이걸 엮어서 만든 듯한 이런 디자인들이 그대로 살려져 있고요. 앞쪽 뿐만이 아니라 위쪽까지도 라탄 디자인. 심지어 가장자리까지도요, 원목의 느낌이에요. 네,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 마감 처리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네. 원목의 느낌이 살렸기 때문에 품격 있어요. 정말 고급스러워요. 그럼요. 보세요. 지금 나뭇결 무늬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만큼 정성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라탄 가구 하면 비싸기도 비싸지만 사실 관리가 어려웠어요. 얘는 물을 뿌리셔도 괜찮아요. 습기에도 강하죠. 여기 그냥 물걸레 청소하실 수 있으니까 늘새 것처럼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열고 닫는데도 가벼워서 우리 애들 방에 서랍 두기 참 좋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가장자리에 뭐 하나 걸리고 뜯기는 거 없으니까 더 좋고 네. 그만큼 안쪽에 공간도 넓어져요. 그럼요. 조금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쓰임새가 좋다, 활용도 높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옷 같은 거 겨울옷 부피가 얼마나 커요? 니트 그죠. 같은 거. 네. 부피 크죠? 근데 그 니트를 지금 몇 장을 쫙 넣어봤어요. 느낀 니트는 뜯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뜯기는 거 하나 없이 니트를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겨울옷 정리도 하셔야 되고, 갖가지 소품들도 이제 머플러라든가, 네. 이제 점점 나와야 되는 것들 많죠. 스타킹도 이제 다 꺼내기 시작했어요. 많잖아요. 근데 네. 옷 뜯기지 않으니까 그냥 스타킹, 레깅스, 뭐 목도리, 모자 다 넣으셔도 정말 쉽게 꺼내고 쉽게 빼고 너무 네. 좋으실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다 넣어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이거는 옷 정리보다도 저는 일단은 아기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애기방의 서랍을 이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출산 준비물로 티볼리 서랍장이 인기더라고요. 그럼요. 애기들 내복이나 속옷 넣으려면 소재까지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네. 안심 소재예요. 뭐 나올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불검출 테스트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다 넣으셔도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까지 깐깐하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원 플러스 원 세트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만 딱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는 우리 애방에 둘까, 하나는 옷방에 둘까 좋아요. 근데 하나는 뭐 주방에 두셔도 되고 베란다에 두셔도 되고 네. 우리가 정리할 것들이 많은 공간에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초코브라운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초코브라운도 역시 똑같이 디테일 하나하나 손잡이 부분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원목의 느낌 그대로 살렸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신다면 더 좋아하실 거고요. 주방에서도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수납장으로는 부족해요. 이런 식품들, 무거운 냄비, 믹서기 이런 것들도 다 넣고 정리하신다면 좋으실 거고 하중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 무거운 거 끄떡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